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동화 창작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앞 시간은 시 창작 시간 1325회째였고요. 자, 이 시간에는 동화 창작 시간 58회째입니다. 동화 창작 시간 58회째. 아, 이 동화 창작 시간에는 동화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루하지 않는 동화 창작, 재미있는 동화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플롯과 플롯 사이에 에피소드는 어떻게 끼어넣을 것인가? 아이들이 흥미있게 바라볼 동화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또 그거를 실제로 동화 창작을 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생쥐의 항해 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카오리, 상어, 거북이 안 걸렸으면 하고 바랬던 것들이 몽땅 걸려 올라왔군 그래. 선장님이 이걸 보면 또 속 뒤집히겠네. 오늘만도 네 번이나 투망했는데 기껏 가다랑 10톤밖에 못 건졌으니 선장님이 화가 날만도 하지. 선원들의 말들이 다들 힘이 없어 보였다. 내가 꾸비에게 물었다. 왜 과오리, 상어,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거야, 입에는 참치만 잡기로 돼 있거든. 몰래 잡으면 되잖아. 이 바보야, 이 선박에는 섬나라 감독관이 타고 있어. 참치 외에는 다시 바다로 다 돌려보내야 해. 또 참치 새끼들도 잡아서는 안 돼. 그게 섬나라 감독관의 감시만 게 걸리면 큰일 나. 아하, 그렇구나. 예,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꾸비가, 꼬리를 마구 흔들어 댔다. 망루를 바라보니, 선장이, 몇 시간 만에, 망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선장은, 내려오자, 맞아 연신 툴툴거렸다. 이게 뭐야? 옛날이야. 300톤도
걷든 했는데, 예, 갈수록, 이렇게 오행양이, 예, 형편없으니만, 규제는 늘지, 예? 어선은 많아지지, 맞지, 예. 수온은 차가워지지, 차가워서, 참치 있을 만한 곳은 협소해지지, 고기 있을 만한 곳은 다 막혀 있지. 많은 곳은, 다 막혀 있지. 예? 막혀 있지. 어이쿠, 어이쿠, 전쟁 같은, 참치잡이. 신세야. 이렇게, 이렇게 짜증 섞인, 짜증 섞인 말들이, 새어나올 때, 선원이 선장 앞으로 다가와. 소리, 목소리 죽인 채 말했다. 저 선장님, 뭐야? 아까 건져 올린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왜? 바다로 돌려 보내기 전에, 거북이 등가죽 청소 좀 해야, 청소 좀 해주고 싶어서요. 이 말에 선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거북이 등가죽. 싸개비. 싸개비들이 덕지에 붙어 있어서, 사계비. 네. 다음. 네, 투망. 투망까지. 다음 투망트까지. 따개비? 네, 다음 투망트까지. 따개비를 좀 지금 오영양 때문에 초조해 있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 어? 오영이 때문에 처져 있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 선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힘없이 웃었다. 자네 마음씨가 시키는 대로 하게나. 고맙습니다, 선장님. 어이쿠, 속 터져. 선장이, 선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선호는, 선호는, 거북이 등과 배에 덕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따개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갑판을 드럭드럭 미는 청소 도구를 이용해
거북이 등, 등을 빡빡 문질러 됐다. 거북이 목 주위 와배밑배 밑까지 청소해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북이 거북이의 형체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깨끗이 온몸을 깨끗이 온몸을 청소해 주자. 거북이는 기분 좋은 듯 연신 앞발과 뒷발을 파닥거렸다. 청소를 다 마치자 선원은 다른 선원의 선원의 도움을 받아 거북이를 배에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거북이는 매우 활기차게 바다 물결을 헤치고 가다가 다시 원을 그리며 배 쪽으로 배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듯이 바닷물결 위로 올라와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했다.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했다. 인사를 했다. 이 모습을 나란히 바라보고 있던 구비와 나는 바라보고 있던 구비와 나는 싱긋 웃었다. 여기까지는 영화 한 장면 같았다. 여운
요원도 있었고, 여객도 있어서 좋았다. 문제는, 후비와 내가 다시 계집 앞으로 가려 할 때, 가려고 할때 발생했다. 후비 곁에서 곁에 구비의 곁에 나란 구비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나를 선장이 발견한 것이다.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나를 선장이 발견해 버린 구비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나를 선장이 발견해 버린 것이다. 아, 아뿔싸. 난감했다. 난감했다. 잔뜩, 그렇잖아도, 빈약한, 오행량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선장 앞에서 선원 하나가 거북이 등, 거북이 등과 거북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따개비 청소. 따개비 청소 를 하지를 않나. 꾸비 곁에 생쥐가 나란히 컸지를 않나. 한꺼번에 불편한 심기가 불편한 심기가 터져버려. 선장은 선장은 소리를 내질렀다. 이건 또 뭐야? 지새끼가 우리 배에, 이건 뭐야? 지새끼가 우리 배에, 지새끼가 우리 배에, 우리 배에, 지새끼가 우리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지새끼가 우리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야? 너 꾸비, 네 이놈, 응? 네 이놈, 새끼가 네 곁에, 네? 네 곁에 있는데도 못 잡아? 응? 아니, 잡지 않는 거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 구비를 한참 아 노려 날카롭게 노려보던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쉐키를 잡아. 선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원이 달려들었다. 나는 구비의 다리 밑으로 숨다가 다시 뛰쳐나가 갑판으로 달려 나갔다. 이때 구비가 선원 앞을 가로막으며 나를 뒤쫓지 못하도록 가로막이 나를 뒤쫓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선장이 빽 소리를 질렀다. 구비, 너 비키지 못해. 이번에는 선장이 나를 뒤쫓아 왔다. 나는 선미까지 달려갔지만 어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다. 우선 밧줄을 쌓아놓은 속으로 숨긴 했지만 곧바로 들키고 말았다. 뒤따라 달려온 선원들이 나를 애워쌌다. 꾸비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선원들의 발길을 방해하며 나를 보호해주고자 애를 썼지만 불행히도 나는 선장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보니
요 쥐새끼가, 어? 어 쥐새끼가, 우개포를, 받고 있었구만. 참, 별, 희한한 일, 별한 희한 일을 다 보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내 참, 내, 살다 보니, 내 원참. 선장은, 갑자기 내 꼬리를 내 꼬리를 잡더니 휘휘 한 바퀴 돌렸다. 돌렸다. 현장은 내 꼬리를 잡지 한 바퀴, 휘, 한 바퀴 돌렸다. 그 순간, 꼬비가, 뛰기를 하여, 나를 낳고 채려고, 했다. 선장은 한발 뒤로 물러서며 꾸비의 해방 물러서며 꾸비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바퀴 더 돌리더니 돌렸다. 꾸비가 다급히 쳤다. 주인님, 주인님, 멍멍, 제발, 제발, 쥐새끼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바닷물로,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던지면, 죽어요. 던지면 죽어요. 멍멍. 꾸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세 바퀴째 나를 배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선장의 손에서 벗어난 나는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를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아침 아침 그 순간 아침했지만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 살아 남을 가능성이 없을 바에야 지금 날아가는 이 순간 멋지게 다이빙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언젠가
사람들의 다이빙, 다이빙의 최고, 다이빙, 사람들의 다이빙, 최고, 횟수가, 세 번, 세 바퀴, 세 바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마지막 죽음, 내 마지막 삶, 내 마지막 삶,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마지막 삶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열 바퀴 이상, 돌면서 떨어지는 다이빙 기술을 선보여야겠다 생각했다. 빙글빙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졌다. 한참 후에야 떨어진 듯그 시간이 아득했다. 드디어 첨벙, 찰방 소리를 내며 내 몸뚱이는 푸른 바닷물결 위로 떨어졌다. 한참이나 물속으로 가라앉던 내 몸뚱이는 서서히 바다 물결을 향해 떠올랐다. 허우적 최대한 허우적 거려 보았지만 거대한 태평양의 바다는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이젠 죽었구나. 참말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온몸이 자꾸 오그라들었다. 방금 전까지 타고 있었던 원양어선이 마치 꿈속에서나 본듯 여겨졌다. 자꾸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 목구멍을 목구멍을 괴롭혔다. 쓴물이 목구멍과 귓속을 찢어 놓는 듯 했다. 내 발로 있는 힘껏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떠 있기는 했지만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다. 점점 더 빠져가고 있었다. 마지막 기도나 해야겠다고 마지막 기도는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갑판 위에서 내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왔다. 꾸비. 꾸비.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멈춰. 안 된다니까. 선장이 내 지르는 외침과 동시에 꾸비의 몸뚱이가 배 위에서 바다로 꾸비의 몸뚱이가 뒤에서 바다로 떨어졌 내지는 외침과 동시에 꾸비의 몸뚱이가 배 위에서 바다로 바다로 몸뚱이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꾸비는 바닷물 속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이내 떠오르더니 내 쪽을 향해 헤엄쳐 왔다.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꾸비가 소리쳤다. 우리가 소리쳤다. 야, 도루, 빨리 내 등에 올라타.
정신없이 헤엄쳐 나아가 그 위에 귀를 잡고 머리 위로 올라탔다. 나를 태운 구비는 배를 향해 헤엄쳐 나갔다. 바로 그 순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상어의 울음소리였다. 구비와 나는 몇 초 후면 상어의 입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은 에, 에, 그것만 들 것만 같은 불길 에 불길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했다. 다급해진 꾸비가 아주 빠른 배를 향해 나갔지만 상어의 상어의 빠른 물살 물 아, 빠른 아, 상어의 빠른 몸놀림 몸놀림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 당해낼 수가 없었다. 부딪힘이 있었지만 용케도 꾸비는 상어의 입을 피해 왼쪽으로 빠져 나갔다. 다시 자세를 바로 잡은 상어가 다시 공격 응? 아,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이번에는 정조준하며 거세게 다가왔다. 거의 상어의 밥, 어? 밥이, 예? 꾸비와, 어? 꾸비와 내가 거의 상어의 밥이, 될 찰나였다. 놀랍게도 돌고래 한 마리가
꼬비와 상어 사이로 치솟아 올랐다. 그 바람에 그 덕분에 상어는 꽈당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갔다. 그 요란한 소리와 그 물살과 그 요란한 소리와 물살과 파도가 햇빛에 반사되어 기묘한 전경을 연출했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배 위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다급히 들려왔다. 고속보트, 당장 내려, 당장 내려. 보트를 타고, 타고 내려오며, 내려, 내려오며, 내려오며, 선장이 다르며 선장이 굉장히 선장이 에 선장이 에 선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꾸비, 정신 차려. 내가 간다. 꾸비, 차려, 내가 간다. 극적으로, 꾸비와 나는, 상어가 재차 공격해 오기 전에, 선장이 몰고 온 고속보트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그 모습을 본 돌고래가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올라 한 바퀴 돌며 야 인사를 해 주었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당하고 있는 꾸비 대신에 내가 꼬리를 흔들어 주며 인사를 했다. 고마워 돌고래.
토마토로 인연이 되면 인연이 되면 은혜 갚으마. 자, 고속보트가 위로 올려지고 있고, 선장과 꾸비, 선장과 꾸비와 나는 갑판, 갑판 위로 올려지고, 갑판 위에 내릴 수 있었다. 꾸비 곁에 내가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본 선장은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한마디 했다. 야, 꾸비. 야, 꾸비. 이따이, 쥐새끼. 쥐새끼 한 마리를 위해, 네 몸을 바다에 던져. 너 미쳤냐? 미쳤어?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선장실로 가 버렸다. 나와 꾸비는 계집으로 돌아와. 놀띠는 가슴을 잠시 진정시켰다. 나는 계집 안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잠시 뉘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했나요? 많이 했네요. 뭐야? 아닌데? 많이 한거 아닌가? 자, 여기서부터 했는가요? 아, 이 바보야, 이 선박에는 섬나라 감독관이 타고 있어. 참치 외에는 다시 바다로 다 돌려보내야 해. 또 참치 새끼들도 잡아서는 안 돼. 에? 어치 말이야. 어치들 말이야. 그게 섬나라 감독관의 감시망에 걸리면 큰일 나. 아, 그렇구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꼬비가 꼬리를 막 흔들어댔다. 망루를 바라보니 선장이 몇 시간 만에 올려다 보니 선장이 몇 시간 만에 망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선장은 내려오자마자 선장은 갑판에 선장은 갑판에 닿자마자 갑판에 닿자마자 갑판에 다다르자마자 갑판에 다다르자마자 연신 툴툴거렸다. 이게 뭐야? 아, 옛날이야. 그땐 하루 만에 3,400톤도 거뜬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어획량이 형편없으니 원 규제는 늘지 어선은 많아지지. 수온은 차가워서 참치 잡을 만한 곳은 협소해지지. 아, 고기 있을 만한 곳은 다 막혀 있지.
해로가, 쓸만한 것은 해로가 다 막혀 있지. 어이쿠, 이 전쟁 같은 참치잡이신세요. 아, 이렇게 짜증 섞인 말들이 새어 나올 때, 한 선원이, 선원 앞으로 다가와, 눈치도 없이, 목소리 죽인 채 말했다. 저 선장님, 뭐야? 아까 건져올린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왜? 바다에 돌려불기 전에 거북이 등가죽 청소 좀 해주고 싶어서요. 이 말에 선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거북이 등가죽? 따개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요. 붙어 있어서요. 따개비? 네. 다음 투망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따개비를 좀. 지금 오양량 때문에 초조해 있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린가? 선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힘없이 웃었다. 자네 마음씨가 시키는 대로 하게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속 터져. 선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선우는 거북이 등과 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따개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갑판을 드륵드륵 미는 청소도구를 이용해 거북이 등을 빡빡 문질러댔다. 거북이 목 주위와 배 밑까지 청소해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북이의 형체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깨끗이 온몸을 청소해 주자 거북이는 기분 좋은 듯 연신 앞발과 뒷발을 파닥거렸다. 청소를 다 마치자 선우는 다른 선원의 도움을 받아 거북이를 배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거북이는 매우 활기차게 바닷물결을 헤치고 가다가 다시 원을 그리며 배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듯이 바닷물결 위로 올라와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꾸비와 나는 싱긋 웃었다. 여기까지는 영화 한 장면 같았다. 여운도 있었고 여백도 있어서 좋았다. 문제는 꾸비와 내가 다시 계집 앞으로 가려고 할때 발생했다. 꾸비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나를 선장이 발견해 버린 것이다. 아뿔싸 난감했다. 그렇잖아도 빈약한 어획량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에? 심기가 몹시 불편한 선장 앞에서 선원 하나가 거북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따개비 청소를 하지 않나? 꾸비 곁에 생쥐가 나란히 걷지를 않나? 한꺼번에 불편한 심기가 툭 터져버린 듯, 선장은, 소리를 빽 내질렀다. 이게 또 뭐야? 쥐새끼가 우리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야. 너 꾸비, 네 이놈. 쥐새끼가 네 곁에 있는데도 못 잡아? 아니, 잡지 않는 거야? 뭐야, 이건? 꾸비를 한참 날카롭게 노려보던 걔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쥐새끼를 잡아. 선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너 명의 선원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꾸비의 다리 밑으로 숨다가 다시 뛰쳐나가 갑판으로 치달려 나갔다. 이때 꾸비가 선원 앞을 가로막으며 나를 뒤쫓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선장이 빽 소리를 질렀다. 빽을 아까 썼지. 내질렀다. 소리를 내질렀다. 소리를 내질렀다. 소리를 내질렀다. 이렇게. 선장이 빽 소리를 질렀다. 꾸비, 너 비키지 못해? 이번에는 선장이 나를 뒤쫓아 왔다. 나는 선 밑까지 달려갔지만, 어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다. 우선 밧줄 쌓아놓은 속으로 숨긴 했지만 곧바로 들키고 말았다. 뒤따라 달려온 선원들이 나를
애호사다. 꼬비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선원들의 발길을 방해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자 애를 썼지만, 불행히도 나는 불행히도 나는 뭐그 선장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보니 요 쥐새끼가 꾸비의 보호를 받고 있었구먼. 편 희한한 일을 다 보겠네.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겠네. 살다 보니 내 원참. 선장이 갑자기 내 꼬리를 잡더니 휘휘 한 바퀴 돌렸다. 그 순간 꾸비가 뛰기를 하여 나를 낚아채려고 했다. 선장은 한발 뒤로 물러서며 꾸비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바퀴 더 돌렸다. 꾸비가 다급히 소리쳤다. 주인님, 멍멍, 제발 쥐새끼 살려주세요. 바닷물로 던지지 마세요. 던지면 죽어요, 멍멍. 꾸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세바퀴째, 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렸다. 선장이 손에서 벗어나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아찔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바에야 지금 날아가는 이 순간 멋지게 다이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언젠가 사람들의 다이빙 최고 횟수가, 최고 기록 횟수가, 최고 기록, 최고 신기록, 다이빙 최고 신기록 횟수가 세 바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 바퀴 반? 세 바퀴 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마지막 삶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10바퀴 이상 돌면서 떨어지는 다이빙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빙글빙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졌다. 한참 후에야 떨어지는 듯, 그 시간이 아득하기만 했다. 아득하기만 했다. 드디어 찰방 소리를 내며 내 몸뚱이는 푸른 물결, 바닷물결 위로 떨어졌다. 바닷물결 위로, 떨어졌다. 한참이나 물속으로 가라앉던 내 몸뚱이는 서서히 바닷물결을 향해 떠올랐다. 몸뚱이는 이번에는 서서히 바닷물결을 향해 떠올랐다. 최대한 허우적거려 보았지만 거대한 태평양의 바다는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이젠 죽었구나. 참말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온몸이 자꾸 오그라들었다. 방금 전까지 타고 있었던 원어선이 마치 꿈속에서 본듯 여겨졌다. 자꾸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 목구멍을 괴롭혔다. 쓴 물이 목구멍과 귀 속을 찢어놓은 듯 했다. 네 발로 있는 힘껏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떠 있기는 했지만 점점 더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다.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기도나 해야겠다고 맘먹었을 때 갑판 위에서 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꾸비,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멈춰. 안 된다니까. 선장이 내지르는 외침과 동시에 꾸비의 몸뚱이가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꾸비는 바닷물 속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이내 떠오르더니 내 쪽으로 향해 빠르게 헤엄쳐왔다.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꾸비가 소리쳤다. 야, 토토로, 빨리 내 등에 올라타. 나는 정신없이 헤엄쳐 나가 꾸비의 귀를 잡고 머리 위로 올라탔다. 나를 태운 꾸비는 배를 향해 헤엄쳐 나갔다. 바로 그 순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상어의 울음소리였다. 꾸비와 나는 몇초 후면 상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급해진 꾸비가 아주 빠른 발놀림으로 배를 향해 나갔지만 상어의 빠른 몸놀림은 당해낼 수 당해낼 당해낼 수 당해낼 수 당해 당해낼 수가 없었다. 당해낼 수가 없었다. 한 번의 부딪힘이 있었지만
부딪힘이 있었지만, 용케도 구비는 상어의 상의 주둥이를 피해, 상어의 주둥이를 피해 왼쪽으로 겨우 빠져나갔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은 상어가 자세를 바로잡은 상어가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이번에는 정조준하며 이번엔 정조준하며 이번엔 정조준하며 거세게 다가왔다. 꾸비와 내가 거의 상어밥이 될 찰나였다. 놀랍게도 그때, 예? 놀랍게도 그 순간 돌고래 한 마리가 꾸비와 상어 사이로 치솟아 올랐다. 그 덕분에 상어는 꼬당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왔다. 꼬당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 요란한 소리와 물살과 파도가 햇빛에 반사되어 기묘한 전경을 연출했다. 그때였다. 배 위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다급히 들려왔다. 고속버스 당장 내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며 선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꾸비, 정신 차려, 내가 간다. 극적으로 꾸비와 나는 상어가 재차 공격 오기 전에 선장이 몰고 온 고속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올라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해주었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꾸비 대신에 내가 꼬리를 흔들며 대신 꾸비를 흔들며 인사를 감사 감사 어? 감사 감아 감사 인사를 해 주었다. 감사 인사를 해 주었다. 감사 인사를 해 주었다. 고마워 돌고래, 인연이 되면 은혜 갚으마. 고속버스가 위로 올려지고 이윽고 선장과 꾸비와 나는 갑판 위에 내릴 수 있었다. 꾸비 곁에 내가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본 선장은 입맛살을 찌푸리듯 한마디 했다. 야 꾸비, 이따위 쥐새끼 한 마리를 위해 네 몸을 바다에 던져? 너 미쳤냐? 미쳤어?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선장실로 가버렸다. 나와 꾸비는 계집으로 돌아와 널뛰는 가슴을 잠시 진정시켰다. 나는 계집 안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벌러덩 누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자야님, 네, 송호님, 네, 꽃잎 옆에서님, 네, 감사합니다. 자야님이 끝까지 계셨네요. 이 나영러님도 함께 계셨네요. 예. 나영러님, 자야님, 송호님, 그리고 꽃잎 옆에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장편 동화에 도전하셔서 이제 인생의 여백에 이렇게 동화를 쓰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장편 동화를 꾸려가는가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이 살면서 기성 작가가 이렇게 동화 작가가 실제로 동화를 쓰는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는가? 어떻게 꾸려 가는가? 어떻게 사건을 전개해 가는가? 지루하지 않게 독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 주시고요. 자, 여러분 편히 쉬시고 자, 행복한 밤 보내시고 또 내일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응? 안 나와?